시장님, 요즘 명태규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명태규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런 질문이 예.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아니라고. 시장님 급한다는 제가 하는 거고요. 명태규 씨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안은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국가 보조금이, 시장님, 보조금이 들어간 사안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아, 생각을 그러면 하지만 시장님 명태규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시장님 요즘 명태규 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런 질문이 예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시장님 보조금이 시장님 보조금이 들어간 사안도 시장님 아니고 제 질의를 그거를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아, 생각을 그러면 하지만 답변할 의무를 없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장님 자유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선거를 큰 선거를 네다섯 번 정도 하셨죠.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네. 그렇죠. 자 그럼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내외가 선거 브로커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고 같은 차를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잠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부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카톡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감장에서 온기가 민망할 정도의 카톡이 오늘 아침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선생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거 브로커에 시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리는 게 정치가 허약하고 선거가 허약하다라고 해서 생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가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맑게 해야죠. 선거 브로커한테 여당이 끌려다녀서가 되겠습니까? 보는 야당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저께 뭐 저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께서 혹여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로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의 문제, 두 번째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문제, 세 번째는 사업 주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리버버스라는 게 수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맞죠? 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구상에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맞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 예. 아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다면 또 시간을 좀 주시고요. 예, 이건 단답형이니까요. 단답형과 서술형을 구분 못하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입수하기로는 유럽 출장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두 달 만에 TF가 구성되고 용역 발주도 또 두 달 만에 구성됐다고 합니다. 수백억 이상이 되는 국가 예산입니다. 개인께서 판단해서 서울시장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판단은 서울 시민이 하실 겁니다. 두 달 만에 수백억짜리 예산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졸속이냐 신속이냐 말씀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강 리버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김포 노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강의 리버버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어서 마곡 잠실로 노선이 축소되었어요. 즉, 김포행은 아무런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으시죠? 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졸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김포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반대하시는데 한강 수상버스라는 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리버버스 7개 선착장이 있는데요.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다 예,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걸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시장이 혼자 생각이시죠? 아니, 걸어봤어요. 저도 걸어보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걸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분, 20분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장소마다 다른데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간 좀 끊어주시고요. 시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단답형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